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별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훈훈한 비주얼로 컴백 열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정동원 군은 지난 29일 정오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 첫 번째 오피셜 포토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 군은 폭풍성장한 모습으로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며 남다른 분위기를 발산했습니다. 그간 짧은 머리를 고수했던 정동원 군은 웨이브펌의 헤어스타일과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패션으로 이모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동원 군은 공중전화 부스를 연상케 하는 공간과 그래피티를 배경으로 스포티하면서도 힙한 매력을 드러냈는데요. 마치 정동원 군은 화보를 연상케 하는 듯 물오른 비주얼과 색다른 스타일을 선보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한편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가 신곡 발매를 앞둔 정동원 군을 칭찬했습니다. 지난 29일 코러스 가수 김연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샵 국민손자 샵 이야기 샵 정동원군 녹음 중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정동원군이 신곡을 녹음 중인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동원군은 김연아 씨를 비롯해 녹음실 스태프들과 셀카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주얼로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어 김연아 씨는 이젠 어엿한 중학생이랍니다. 키도 많이 컸어요. 어리지만 참 속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신곡 발매를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 중이요 라고 덧붙이기도 하며 팬들의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출연 중인 뽕숭아학당이 디너쇼를 개최하고 직접 팬들과 만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뽕숭아학당 공식 홈페이지에는 팬사랑보답 대잔치 도란도란 디너쇼 프로젝트 모집 방법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뽕숭아학당 측은 트롯맨 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라면서 트롯맨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디너쇼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TV조선 뽕숭아학당 홈페이지에 시청자 참여 도란도란 디너쇼 모집 게시판에 비밀글로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데요. 작성한 양식 파일은 누락 없이 꼭 글에 첨부해야 하며 사연이 신청될 시에는 추후 개별 연락이 가게 됩니다. 신청서 양식에는 가장 좋아하는 멤버와 이유, 듣고 싶은 노래와 이유, 디너쇼 신청 사유 등을 입력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이 단체 샷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걸크러쉬 끝판왕 언니6와 콜센터 주인장 탑6의 대격돌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 군과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 김희재 씨는 오렌지 톤의 정장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6명의 훈훈한 비주얼과 다정한 케미가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가운데 서 있는 정동원 군은 임영웅 씨나 장민호 씨 같은 장신 멤버를 제외한 멤버들과 키가 비슷해진 모습을 보여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동원 군이 영탁 씨와 깜찍한 무대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센언니 특집이 진행됐는데요. 정동원 군은 영탁 씨와 함께 멋진 듀오를 선보였습니다. 정동원 군은 주황색 점프슈트를 입어 개성적인 룩을 뽐냈는데요. 두 사람이 노래하는 동안 영탁 씨와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 시절부터 함께해온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크린에 띄어져 스쳐 지나가며 함께 쇼핑하고 밥을 먹으며 연습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두 사람의 모습에 아련함을 자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귀여운 무대에 센언니 출연진들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함께 춤추며 즐거워했는데요. 인영 씨는 우쿨렐레를 치며 흥을 돋웠고 김인재 씨, 이찬원 씨, 장민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정동원 군과 영탁 씨의 환상의 호흡에 MC를 맡은 김성주 씨와 붐 씨도 열렬히 환호했는데요. 정동원 군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한 섬세한 미성을 보여주며 나날이 성장하는 삐약이임을 오늘 무대로 입증했습니다. 정동원 군과 영탁 씨는 팔짱을 끼고서 활짝 웃었고 이어 서로를 마주보고 애드리브를 시전했습니다. 애드리브마저 환상의 티키타카를 선보인 두 사람의 점수는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영탁 씨가 기뻐하며 정동원 군을 끌어안아 올렸는데요.
장민호 씨도 정동원 군을 안아주며 잘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영탁 씨와 함께 우리가 해냈다 라며 황금 물결 앞에서 기뻐하며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정동원 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동원 군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